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사냥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사냥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아,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 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스님 호국불교 승가회 회장이시고 윤월 스님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신 성호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윤월 스님 의문사. 아, 의문사. 아, 죄송합니다. 예. 의문사. 예. 송월주 스님 의문사 그것도 그것도 해야지. 또 하나 더 감투 쓰게 맡으셨어요. 생겼습니다. 근데 감투가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왜 영향가 없어요? 지금 열심히 뭐가 조금 하시는데. 풀어야 되는데. 아니요. 아이, 웃자 뭔 소리고요. 예. 자, 북한에 그 예. 저 아사자가 많이 있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방금 오면서도 이그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 첫 뉴스가 통일부가 지금 예우 주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저도 참 2003년 2년도 3년 초에 송월주 큰스님을 모시고 정초에 우리 민족 서로도 공동대표단 일원으로 갔다 왔어요. 4박 5일을. 근데 그 산들이 전부 다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땔감이 없으니까 다 뱉지 뭐. 그러고 그 저수지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그 배급제 사유에서는 국가가 흉년이 몇번 들어버리면 그냥 아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미리 양곡 이런 걸 시골에 가면 많이 창고를 해서 저장을 비축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경제 5개년 계획 때그쌀 같은 거 통일벼라고 잡숴봤죠. 원래 기존에 우리 전통적인 건그 알이 몇개못못 해. 그게 아끼발이라든가 일본 여기에서 우장춘 그 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주 혁명적인 이그 식량 증산 이것이 되었고 또 하나 잘 하신 것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전국 그 산마다 헐벗어 버리니까 식목일 그 아니 식목을 했어요. 나무 심기. 그러니까 식목일 정하고 나무 나무 심기 심기를 했는데 했지. 나무만 심었으면 괜찮아요. 저수지를 엄청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야 백부님이 6.25 전사해가지고 전사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땅도 많이 있고 먹을 만큼 살았는데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릿고개라고 해서 예, 보릿고개. 막 나무 같은 거 껍데기 빗겨서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안 겸했거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게 이스라엘 가가지고 사막이잖아요. 물 같은 거 하면서 수로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저수지 댐을 전국 곳곳에 수만 개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에서 가물면은 옛날에는 하늘만 보고 기우제 지내고 살았거든요. 지금 기우제 지내는 데 없어요. 없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 공업용수로 해가지고 이제 뭐 소양강 댐, 뭐 남한강, 충주댐 하면서 이제 공업용수로도 쓰고 식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 하면서 전국에 댐을 만드니까 흉년이 들을 수가 없어요. 물을 가뒀다가 물이 한그 가뭄이 들면 그 저수지 물 갖다가 쓰고 또 조절을 한단 말이야. 또할 때는 이렇게 가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그 공업용수로도 쓰고 생수로 도시화로도 쓰고 뭘로 하는데 북한은 거꾸로 산악지대가 많거든요. 농토가 좁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거꾸로 갔어요. 땅을 늘려야 된다 해가지고 있는 둔벙도 메꿔버렸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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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도 다 갖다 떼버린 거라.
주인이 없으니까 국가 거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비가 많이 오면 싹 훑어서 흉년이 되고 그렇지.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흉년이 되고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의 아사자가 나는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300명만 굶어 죽었으면요 폭동 납니다. 난리 나지. 근데 이 세뇌교육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문재인의 아버지 제가 간첩이라고 수도 없이 했는데 저를 고소고발도 못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 세 번을 가서 제가 이런 식 했잖아요. 마이크 잡고 지금도 고소고발을 안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그 문재인은 자기가 대통령 끝나면은 자연으로 돌아가 그 이름 모름 없이 살고 싶다 했는데 툭하면 감자 심었다고 유튜브에 올리고 북센터 한다고 올리고 새빨간 거짓말쟁이에요. 빨갱이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빨갱인 거예요. 그 뭐냐 감자 왜 감자를 칩니까? 이재명이한테 하는 소리더라고요. 그걸 내자의 약자예요. 감옥 깜빵가자. 깜빵가자. 앞뒤를 자르면 감자예요. 그리고 중간은 빵가. 예, 깜빵가. 중간에는 빵가. 예. 야 이놈아 빵가라. 그래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니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니 이러는데 이건 독재가 아니에요. 김일성이 수십 년은 이건 한마디도 않잖아요. 종북 주사파들은. 예. 그리고 고난의 행군 그렇게 많이 굶어졌어도 논리를 문재인 아버지가 농업과정하면서 하는 역할이 뭐냐. 공산 치하에서는 농업과장이면 최고 요직 중에 요직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기획실장 이런 게 요직이 아니에요. 거기는 농민들의 이거 생사, 배급자의 배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생사의 여탈권을 갖고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자유 찾아서 와요? 그 제가 거제도에서 이거 두 번이나 냈잖아요. 네. 방송에. 정확히 설명하면서도 여태 고발 안 들어오고 오히려 그 뭐 삭제시켰더만요. 그 동영상을 송월 주스님 죽였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삭제시키고 아니 그나저나 북한 지금 아사자가 그때 고난의 행군 이래로 지금 요즘에 아사자가 엄청난 이거요 아니에요, 지금. 이거 네, 지금. 감당을 못하고 하늘이 도운 겁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실록에 보면은요 이런 그 흉년이나 이게 폭우로 막 많은 사람이 죽잔 재난이 오면 임금이 덕이 없어서 그런 거다. 포항 지진 난 것도 문재인이가 덕이 없다 보니까 났다. 이걸 해가지고 참여하고 목욕적이하고 그랬거든요. 김정은이를 잘못 둬가지고 저런 사단이 뻥꾸가 뻥뻥 터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핵 공갈지라잖아요. 계속 쐈어. 지금. 그 지금 오늘도 쐈고. 지금 계속 하라는 그 신호예요. 뭐를 국회에서 탄핵하듯이 해라. 이 지령 똘마이들 여기 김일성이 똘마이들이 지금 국회 같은 다 장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재명이 같은 것도 북한법으로 하면 죄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법으로 하면 죄인데 그러니까 북한죄는 횡령 배임 이런 게 없나? 이런 거 없고 그냥 국가에서 까라면 까야 돼요. 죽으면 이거 그 대장동 네. 돈 줄 것도 없어요. 주는 신용만 했잖아요. 땅주인한테 네. 사실은 북한식이 강탈한 거예요. 그 국가에서. 아, 그래서 추미애나 얘들이 토지는 국유화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그 빨갱이 수법이에요. 순전히.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 죄의식을 못 느끼는구나. 못 느끼는 거예요. 예. 일단 대장동 그 땅 그냥 자기들이 성남시장이니까 그냥 먹어서. 그렇지, 그렇지. 지멋대로. 예. 지멋대로. 예. 내 땅이. 딱 그 시기에요. 문재인이 아버지가 했던 수법이 그대로입니다. 이걸 문재인이가 어려서부터 간첩으로 김일성이가 특수 공작을 해가지고 제 아버지는 방공포로 위장해서 석방되게 만들어서 그 데려다가 안내원이 데려다 준 거예요. 문재인 누나 문재월이요. 문재월이 살아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면 알잖아요. 문재인 누나. 네. 둘이 이렇게 해서 문재인이 혼자 보내면 제 아버지 얼굴을 모르니까 그 시간까지 누나하고 갖춰야 누나는 알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커서 헤어졌으니까 아빠 얼굴도. 아, 그래서 누나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누나도 갔잖아요. 네. 북한 이모 만나는 그 어머니, 친어머니. 친어머니고 강한옥이는 세컨드예요.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청와대 네. 문재인 어머니 강한옥 2019년 죽었잖아요. 네. 하루도 안 데려갈 거고 밥 한 끼도 안 준 거예요. 청와대 불러서.
아니 얼마나 대통령 나서 만약에 훌륭한, 생모라면 생모라면 난리 나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시간 시간 뉴스 터트렸죠. 장례식을 때 모자이크 치려고. 왜냐면 배달은 문재익이 또 문 오고 또 그 지 강한옥이 오빠 동생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가집 조카들 저 양산댁이니까. 아니 그 생모라는 사람 저 사망했을 때 그 기사 보셨어요? 그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인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빌라에 살았는데 배달은 문재인 동생 막둥이 딸 막둥이 네. 여동생.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인데 생모라면 그런 데 모셔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데. 그리고 찾아가지도 않았대는데 한 번도. 찾아간 정도가 아니가요? 한 번도 안 찾아갔대. 그리고 청와대 생모라면 어떻게 안 찾아가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없앴잖아요. 아예 임명을 안 했어. 5년 내내. 네. 김석수라고 있었잖아요. 네, 김석수. 감사청 네. 박근혜 대통령 때. 근데 문재인 때는 그 친인척 담당하는 그 특별감찰관이거든요. 친인척 못된 짓 못하게. 그 제도를 없애버려. 아예 그냥 하루도 임명을 안 했어요. 네. 왜 안 했겠어요? 구리게 많으니 뭐 친인척 그 특히 출생의 비밀서부터 그 생모 이런 거 다 예? 생모가. 그래서 지금 저 정도 되면은 권력 다 내놔야 되고 저건 북녘 동포들은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 노예가 됐는데도 된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뇌가 되어버려가지고. 예. 제가 송월주 스님 모시고 2003년도 가서 타가소를 갔거든요. 예. 한두 살짜리 애기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타가소. 예. 예. 북한에 타가소를 갔는데 우리나라 양계장 있죠. 양계장 가면 닭똥 냄새 나잖아요. 예. 딱 그 냄새가 나더라고. 예? 최고 시설이 있는데 평양에. 저는 뭐 그런데 그 타가소 이런 데 가본 적도 없고 이남에 애 키워본 적도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예. 애기들 똥이 벽에 쩔어서 그 집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타가소에서 다 제조를 하는 거라. 흉기로 북한. 아. 네? 이해돼요? 아. 어렸을 때 부모가 당 요구하거나 하면은 신고하잖아요. 예. 거기서 다 인간 개조를 하는 거야. 요원으로 만드는구나. 요원으로 새끼 때부터 애기 때부터. 애기 때부터. 10명이 자더라고요. 우리가 네. 가니까. 네. 근데 보문 가봐요. 오니까 10명이 딱 일어나더만 우리 가면 낯가리면 막 울을 거 아니에요. 애기들 네. 울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보모 얼굴만 눈 20개가 거기만 쳐다봐. 아. 한 발 뛰면 일로 가고 동시에. 아 완전 20개가. 로봇처럼. 인간 병기로 만드는 거네. 원래. 되어 있더라고 벌써. 벌써. 어, 말도 못 하는데 애들이. 아니 우리 몽골 같은 데도 송월주 스님이 이제 그 학교 같은 거 타가 못 사는 나라에 저주로 가고 만나거든요. 네. 유아원 같은 데. 그럼 막 부모품 안 떨어지려고 막 대성 통곡을 해요. 막 붙잡고. 그걸 보다가 이걸 보니까요. 썸뜨거더라고요. 무섭네. 그래서 탈북자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는지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탈북자들이 이 체제에. 거기에 유장한 사람들 돌아 있었다고 나는 봐요. 네. 네? 이야, 인간 병기로 그 타가소에서. 그리고 순안공항에서 평양까지 25km인데 이게 우리나라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탄 버스가 가는데 네. 버스가 오는 게 하나도 없어. 차가 25km에. 저쪽에서 오는 게. 가는 것만. 가는 것도 우리만 가. 그만 가. 우리 차만.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없더라고. 왜 중앙분리대가 없었는 거야? 전시에 없는 거지, 전시에 그 활주로를 쓰려고 그런지 아예 16차선인데 네. 8차선은 그냥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데도 중앙분리대가 없어요. 한 대도 안 와. 아예. 그리고 순안공항이 국제공항 최고 크잖아요. 북한에서 네. 2003년도 가보니까 국제공항에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비행기가 한 대가 없는 거예요. 공항에 비행기가 없어요? 고려항공에 저 싸구려 한 80인승 네. 두 대가 있더라고. 저 끝에 네. 두 대. 고려항공이라고. 네. 그리고 그 아가씨들이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손으로 먼 데서 이렇게 우리 비행기에서 보는데도 얼굴에 우리 어려서 버짐이 있잖아요. 버짐, 그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 그리고 키가 우리보다 한 10cm 못 먹으니 몸무게도 10kg가 다 작아요. 그리고 담배만 뻐끔뻐끔 피더라고. 그리고 시계는 각자 시계만 보더라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시계 자랑하잖아요. 네. 딱 그걸 이렇게 담배 시계만. 그리고 그 뭐야 면세점 있잖아요. 네. 면세점이 한 10평이나 되는데 뱀술 뭐 이런 거 네. 백두산 산삼주 이런 거요. 근데 한 10평도 안 돼요.
그 순환공항에 딱 하나 있어요. 구멍가게처럼. 근데 디자인 이거 봤더니 우리나라 60년대 어? 감방 같은 거 이런 있잖아요. 건빵, 디자인 건빵 그런 거예요. 다 시설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는 전쟁을 하고 북한 방문하셨을 때 예. 지금 그런 저 승복을 입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아 입고 가서 입고 가서 아 입고 가서 통일부 거기서 사전 교육을 시키더라고. 함부로 말 같은 거 붙이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 영호야 그 사람이 내 담당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되겠죠. 아, 북한 영호 북한의 조직원. 예. 네. 저 따라다니는 보위부에 네. 보위부에 영호야 착하게 생겼더라고. 김일성대 다 나왔겠죠. 맞지. 이거 그 스코틀랜드의 그 일개 부족의 옷이다. 실질적인 우리 민족적인 것은 이 승복이 몇천 년 된 이게 우리 전통적인 옷이다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 말을 못하죠. 말을 함부로 말 건들면 혼난다고. 막 걔네들하고는 말싸움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해놓고 아 우리나라는 차를 만드는데 차가 부품이 나는 몇만 개, 몇십만 개가 필요하다. 그거 다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차를 끌는다 했더니 끄덕끄덕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꿈을 내가 조금씩 깨줬죠. 오히려 일부러. 근데 거기 타가서 가니까 예, 민족의 태양 김일성 수령 천년만년 결사왕이 초등학교 아니 타가서 애들이 글씨도 모를 텐데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타가소에? 예, 그리고 미제를 승량이라고 써놨더라고. 미제 승량이 타가소에? 승량이 예, 타가소에 입구에 어린애들한테 그 선선전선도 애들이 모르죠 그 글씨를 어? 그게 거기만 써져있고 온 전체가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죠 이게 어? 그 북한에 그때 얼마나 계셨어요? 4박 5일이요 4박 5일 근데 도저히 제가 송월주 스님한테 그랬어요 스님 여기 도와줘봤자 저기 공산당 군인 그 북한군 이거 다 흘러 들어가지 인민 우리 인민들한테는 하나도 안 들어가니 여기 도와주지 말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우리도 미국 6.25 지나고 원조 받아서 살았지 않습니까 동남아라든가 이런데 거기 차라리 불교 국가 거기에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송월주 스님이 거기서 그때 제 말 듣고 지구촌 공생이라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캄보디아 같은 데 우물 파지고 학교가 없어요. 왜냐? 근데 학교 지어주고. 그걸로 전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학교를 수백 개 우물을 몇만 개 파주고 그랬어요. 그 우물이 귀한 거지. 그거 파주면 고마워하지, 이건. 예, 그, 캄보디아하고 똑같아요. 우물을 해결해주는 건데. 예, 캄보디아하고 똑같아. 북한하고. 예. 평양을 벗어나서 남포로 갔거든요. 예. 남포 가니까 평양은 참, 캄보디아 크놈펜처럼 꿈속에 북한으로 보면 뭐, 낙원이라 낙원 평양은 근데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방도 없고 그때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하철 가보니까 바글바글 하더라고 한 150m 딱 들어가니까 김일성이하고 그 동상이 있는 거라 네. 사진 찍으면 뒤에 딱 나오게 돼 있어 어디를 가든지 지하철에 네. 동상이 있어요 150m 가니까 네. 학생들이 바글바글 해요 근데 애들이 표정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막 밝은 애들, 찌든 애들, 뚱뚱한 애들, 막 옷도 가지가지 색깔인데, 딱 옷도 한 색깔, 표정도 딱 한 색깔이야, 그냥.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도 그냥 멍해요. 명령에 따라서 그냥. 이 자동을 자기 자체적인 이걸 못하게 해놨더라고. 창의력이나 이것을 그냥 딱, 예? 끌려는 대로 그냥 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그냥. 당에서 인도하는 대로. 무시무시한 이게 유령의 도시예요, 그냥. 사람들 걷는 것도. 이게 관성의 법칙으로 걷는 것 같아, 다. 김일성 관장에서는 그 겨울인데도 제식훈련 한쪽에서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점심 때 그 물건 사러 가는 데 있어, 호텔. 한 두어 시경에서 문 닫고 갑니까? 학습을 하고, 김일성 노래 부르더라고. 그 속에도 상점은 아가씨들끼리 합창을 하는 거야, 아코디언으로. 김일성 수령 칭송하는 이 노래. 그것도 그래. 아코디언 비싼데고 아코디언 그거 하더라고 아코디언 있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합창하더라고 김일성 그 틈에도 야 그 아코디언 비싼데 무서운 나라예요 저게야 그러니까 그 몇 년 그 하면은 몇 백만 명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사가자가 지금 뭐 속출 안 되니까 이거
지금도 유령의 방법이 없습니다. 유령의 도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김 그러니까 박 그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 잘한 거예요. 한 번만 도발하면 100배, 1000배 갚아줘. 벌써 저처럼 북한의 이 구조나 곧 망한다는 걸 꿰뚫고 있는 거라. 딱. 그러면서 니들 민주당이나 이 민노총 이것들한테 까불지 말라고 한마디. 탄핵 같은 거 했었는데 해봤자 니들 여차하면은 그냥 북한 휴전이니까 아무 때고 개전해버리면 끝나요. 아니 그 민주당 야 이제 민노총 얘기 나오셨으니까 민노총 그 해먹은 것들 엄청나더만 요즘에. 아 국가돈도 수천억 먹고 조합원 거둔 것도 수천억이고 하여튼. 그래서 네. 그 아까 문재인 얘기했지만 이게 감자 네. 감자를 땅속에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땡기면은 감자 줄기처럼 쫄쫄쫄쫄 다 드러나니까 파묻어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신호로? 아, 지령? 북센터 하면은 북인데 북한 김정은이 센터예요. 북센터. 아니 자기 입으로 새빨간 거짓말하잖아요. 네. 자연으로 돌아가 네. 잊혀진 듯 살고 싶다고. 혼놈이 네. 입에 침도 안 말랐는데 거짓말하잖아요. 문재인이 계속 SNS에다 까고 개 버려버리고. 네. 어? 알겠습니다. 야, 북한이 아사자 속출해서 유령.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인자는. 인자는. 가만 놔두면.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 예, 인자는 거기도 무너지고, 야들도 무너지고. 여기 주사파들 있죠? 네. 간첩 빨갱이. 그러니까, 아니, 저 위에가 무너지면 여기 주사파는 네.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간첩 한 명하고 전시에는 사단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럼 지금 도처의 간첩이잖아요. 네. 제가 그냥 왜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어?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심각해서.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으면요. 천운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부정선거로 네. 안 되는데 이 컴퓨터가 이게 바이러스 먹었는지 0.74%로 이거 되게 만든 거예요. 180석 쟤네들 할 때 미리 다 벌써 저는 확신이. 그러니까요. 예. 아, 이 코딱지 많은 나라에서 무슨 놈은 사전선거를 일주일 전에 전쟁을 끝낼 수도 있어요. 푸틴이 그러니까요. 3일에 끝내는 이거 공작해버리면요. 뭘라고, 어? 그렇지. 이 코 하루면 우리가 한 시간이면 반, 두 시간이면 부산 왔다 갔다 몇 시간 걸 생활권인데 투표하기 싫으면 안 오면 돼. 왜 뭘라고 일주일이나 사전투표기 만들고. 그러니까. 이건 그 속에 부정선거 이거 이런 계략이 없으면 그거 안는 네. 거예요. 이 네. 작은 나라에서 미국 같은지 큰 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성원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